관스퀘어역에서 흑인 남성이 중국계 여성을 노선으로 밀쳐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시내 국립교회 원격 수업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스포츠 구단부터 여행버스 회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미 의회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의 대학생 숫자가 10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주말 내 눈 폭풍의 여파로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오늘 밤에도 뉴저지 중남부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14일 뉴저지 패스에게 한 화학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온종일 손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태원입니다. 지난 15일 뉴욕시 맨하튼 타임스퀘어역에서 흑인 남성 노숙자가 중국계 여성을 밀쳐 여성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0년간 노숙자들을 돕는 지원 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S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경 뉴욕시 타임스퀘어역에서 흑인 남성 마셸 사이먼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 미셸 엘리사고를 뒤에서 밀쳤습니다. 일명 묻지마 밀치기를 당한 그녀는 선로에 떨어졌으며 빠른 속도로 다가온 알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용의자 마셸 사이먼은 범행 후 로어 맨하튼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도주하다 캐널 스트리트 경찰서에 들어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는 1998년 이후 세 차례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강도 전과로 2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출소하여 노숙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범행의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자신은 신이었다며 신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으로서 그런 범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망자 미셸은 40세 중국계 여성으로 지난 10년간 노숙자들의 자립을 위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뉴욕대 NIU의 MBA를 졸업했으며 어퍼웨스트사이드에 거주하며 딜로이트사의 전략팀에서 수석 매니저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은 그녀가 매우 유능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찰 측은 비록 피해자는 중국계 여성이었으나 그녀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범행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이 증오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마셸 사이먼은 현재 2급 살인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된 상태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뉴욕시 지하철을 안전하게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modify. We're going to continue to enhance in the days to come until we can ensure every passenger on this system is safe.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너무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며 지하철을 이용하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시 교사와 학생들의 원격 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못 이겨 결국 뉴욕시 교육국 DOE는 원격 수업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 14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시내 공립교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공립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비실시간 원격 수업 및 오피스 아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은 모두 출석 처리됩니다. 앞서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가 시작할 당시 교육국은 학교 폐쇄, 학생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선거 당일 등에 한해 원격 수업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학 후 교사들과 학생들은 꾸준히 원격 수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결국 교육국은 이에 응답해 원격 수업을 허용한 것입니다. 맨해튼의 스티브센트 고등학교와 브루클린 기술고등학교의 학생들은 11일 원격 수업을 요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뉴욕시 교사노조 UFT는 주법원에 시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우려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시 공립교는 연일 낮은 출석률을 기록했습니다. 개학 첫날 공립교의 출석률은 단 67%에 그치며 기록적으로 낮은 출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출석률은 75%로 총 93만 8천여 명의 학생 중 23만 4천여 명의 학생이 결석했다고 교육국은 밝혔습니다. 팬데믹 전인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개학 첫날 출석률이 8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낮은 출석률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육국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여러 업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업체들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추가 지원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정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기 둔화의 조짐이 감지되면서 스포츠 구단에서부터 여행버스 회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에서 미 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정부가 이미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통해 9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은 인플레이션과 예산 적자를 늘릴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대해 자신들이 과거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거나 당시 손실을 벌충할 만큼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PPP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예 문을 닫거나 임대료와 같은 간접 비중이 큰 업종엔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업종도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즌이 일부 진행돼 중계권 수입을 얻은 메이저리그 구단들과는 달리 마이너리그 구단들의 타격은 컸습니다. 120개 마이너리그의 2020년 매출은 전년에 비해 평균 80% 이상 급감했고 2021년 매출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2월 미 하원에서 100여 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100석 중 절반인 50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 지원에 동의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미크론 변이로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고 폐업과 일시해고가 증가하면 공화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감소세로 들어서며 겨울철 빠르게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어제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의 15일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1,246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점을 찍었던 지난 7일 9만 132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은 뒤 지난 일주일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한 뉴욕의 확진 판정률은 12.9%로 밝히며 한 주 전에 20%보다 현저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이와 같은 통계 결과를 두고 뉴욕의 코로나19의 구름이 걷히고 있다며 겨울철 코로나19 급증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전망이 이전과 비교해 가장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주지사는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200명을 육박한다며 여전히 안심할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코로나19 지표는 북부 뉴욕과 대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잦아들었습니다. 어제 뉴저지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6일 기준 주간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8,904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만 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또한 한 주 전보다 32%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저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나흘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며 14일 기준 뉴저지의 69곳의 병원에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250명으로 불과 하루 전보다 400명가량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가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의 대학생 숫자가 100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안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영리단체 전미학생정보리서치센터는 13일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학에 등록한 학부생이 총 1,546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1,44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 새 대학생이 6.6%, 약 10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50여 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1970년대 초에는 5.1 쇼크로 인한 불황과 히피 문화 확산으로 대학 등록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각 언론들은 학생들이 비싼 학비를 내고 효과가 떨어지는 원격 수업을 지속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나 하루빨리 취업이나 창업 전선으로 뛰어들려는 젊은이가 많아졌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대학교를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대면 수업이 다 취소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는데 이제 또 학비는 그대로고 저는 수업의 효율을 그다지 이제 못 느껴가지고 굳이 더 다녀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에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부생이 13.2%나 줄어 4년제보다 타격이 컸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진학합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등 온라인 원격 수업을 받을 여건이 부족하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은 이번 겨울과 봄 학기를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미 학생정보리서치센터는 학생들이 팬데믹을 계기로 학업보다 취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구인난이 저숙련 직종까지 임금 상승을 촉진하면서 학생들이 학업보다는 돈벌이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기업들은 구인난으로 채용 인력의 학력과 경력 기준을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며 이는 장기적 소득 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한 세대의 경제활동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연휴 동안 뉴욕 뉴저지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으로 일부 지역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뉴저지 중남부 중심으로 다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동안 뉴욕 뉴저지를 지나간 눈폭풍은 뉴저지 북서부 지역에 많은 눈을 뿌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와 진눈깨비, 돌풍을 동반해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아침 사이 만 가구 이상의 주택과 상점이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눈폭풍의 여파로 17일 오전 6시 기준 6천여 가구의 전력이 끊어졌고 대부분이 PSENG와 JCPNL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월요일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 사이였으며 오전 8시 30분에는 1,200건으로 정전 가구 및 사무실이 갑자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 밀집 지역의 단전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포트리 지역에선 월요일 새벽 1시에서 아침 8시 사이 PSENG의 서비스를 받는 18,634가구 및 상점 중 66곳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립기상청 NWS에 따르면 17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뉴저지 중남부에 위치한 몬머스와 오션 카운티에서는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돌풍으로 송전선이 끊겨 약 1시간 이상 단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17일 남부 뉴저지 전역과 중부 뉴저지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월요일 낮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시속 40에서 5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부 뉴저지와 뉴욕 일원에서 이번 눈폭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의 폭설로 2,500편이 넘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고 16일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어웨어는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항공편은 폭설이 집중된 노스캐롤라이나주 더글라스 국제공항에서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14일 저녁에 뉴저지 패스에이크의 한 화학 공장에서 화재가 나 그 다음 날까지 불길이 이어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12마일 떨어진 뉴욕시에서도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15분경 뉴저지 패스에이크에 위치한 한 화학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대응 1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화재 당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튀는 장면도 목격됐으며 아직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200여 명의 소방인력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화재 진압은 그 다음 날인 15일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퍼스텍시 정부는 이런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소방관은 화재로 떨어진 건물 파편에 맞아 눈에 부상을 입었으며 이외에도 1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공장은 1902년에 지어진 1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시설로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염소 성분의 소독제 클로린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환경 전문가 등을 급파해 화재로 인해 유해한 화학물질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칼로스 로라 퍼스틱 시장은 15일 오전 소방관들이 쉬지 않고 화재 진압을 한 결과 클로린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에는 불길이 닿지 않았다고 전하며 그 덕분에 조사 결과 대기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는 7만 명의 퍼스틱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령은 내리지 않았으며 그 대신 연기가 건물 내부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 창문을 닫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이 다시금 강조되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회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이웃과 나누는 온정의 손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안정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14일부터 온정의 손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함께한다는 취지하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뉴저지 각 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방역 물품들을 뉴저지 한인회가 지역 내 이웃들과 나누는 행사입니다. 또한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의 첫 공식 업무이기도 합니다. 뉴저지 한인회 사무국에 따르면 13일 미주 한미 여성의 총연합회는 뉴저지에 소재한 한인기업 MXN 커머스로부터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받아 뉴저지 한인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리버엣지에 위치한 레디투 골프센터 앤드류 김 대표는 손세정제 1,280개를 뉴저지 한인회에 전달했다고 사무국은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이창원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지금 이웃들과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면서 뉴저지 한인회는 팬데믹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의 온정의 손길 캠페인 후원 및 방역용품이 필요한 한인 단체나 개인은 뉴저지 한인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검사키트 무료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오는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4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검사키트는 신청일 기준 7일에서 12일 이내에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키트는 다음 주가 돼서야 가정에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방정부가 무료 배포하기 위해 확보한 자가진단키트는 총 5억 개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로 검사키트를 5억 개 더 구매해 전체 물량은 10억 개가 될 예정입니다. 팬데믹과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져 신차와 중고차의 가격이 고공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신차와 중고차는 픽업트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카스닷컴이 지난해 거래된 1,740만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 1위와 2위 그리고 3위를 모두 픽업 차량이 차지했습니다. 신차 판매 1위는 포드 F시리즈로 지난해 총 72만 6,003대가 판매됐으며 2위에는 램 픽업트럭이, 3위에는 쉐보레 실버라도 픽업트럭이 차지했습니다. 현대차 투싼은 전년 대비 22%가 증가해 작년 신차 15만 949대가 판매됐으며 21위에 올랐습니다.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이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섬에서 거주하면 자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일 CNBC는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가들이 액트 60의 세금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푸에르토리코 행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액트 60은 매년 푸에르토리코에서 183일 이상을 보낸 사람들에게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을 말합니다. 미국 본토의 경우 장기 자본 이득의 27%, 단기 자본 이득의 37%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중미 온드라스 북부 산페드로 술라에서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 수백 명이 북쪽을 향해 출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여행 여정 중에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지어 이동하는 이른바 캐러밴 이민자들로 올해 들어 처음 조직된 캐러밴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젊은 사람들이 다수였으며 온드라스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각국은 물론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이들도 섞여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은 여권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이들만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은 16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